태초에 음악과 소리가 탄생하기 전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영원한 노래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음악은 온 우주의 파문을 일으키고 뻗어가며 우리가 사는 이곳까지 이릅니다. 신선한 바람은 소리를 실어 나르고 대양의 파도는 포효하며 이 음악은 모든 피조물에 깃들어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특히 음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음악을 깊이 새겨놓았습니다. 세대를 거치며 예언자들은 이 음악의 숨결을 불어넣곤 하였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일어나 그들 마음속에 담긴 선율을 부르려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음악은 늘 같은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예비하라, 약속된 분을 예비하라, 하늘에서 온 아기를 맞을 준비하라, 그분의 이름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너희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 약속된 분이 오실 날에 기뻐하여라. 주가 임하실 때 흑암 속에 거하는 자들과 힘없이 지친 자들 빛과 능력과 희망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여라. 너희 눈을 들어라, 빛 대신 주 오시네. 담비 깊고 소리 외쳐라, 주를 예비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하나님의 신성이 인간의 마음에 녹아들자 그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죄악 세상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완벽함이었습니다.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해는 지고 서늘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은 따스한 굴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밤 천사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나신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갑자기 수많은 천사 무리가 나타나 찬양을 선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고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자신들을 보냈던 그날 밤 일을 기억하고 전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무겁고 지친 발걸음을 이끌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은 성전문을 오가는 사람들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심장은 젊은이처럼 강하게 뛰기 시작하였고 두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에 이끌려 진실과 확신에 가득 찬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거룩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의 눈은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시므온의 말을 생각하며 그 기쁨을 함께 느껴봅시다. 주님의 진리를 보고 주님의 구원을 얻는 자는 영원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음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호흡을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음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이는 누구나 그 노래소리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천사의 합창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합시다. 그는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맨 처음에 프롤로그를 보기 전에 책 바로 넘기시면 첫 페이지에 그 선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작곡자가 자기가 이 곡을 작곡하면서 어떻게 이 곡을 갔으면 좋겠다,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놓은 거라서 전체가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성탄절을 경험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성서의 바탕을 둔 해설 속에서 시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신선한 언어가 여러분이 새로운 곳, 즉 새로운 심상의 틀에서 출발하여 성탄절을 접근해 나가는 데 도움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과 회중의 하늘로부터 온 아기 예수께로 나아가도록 이 음악과 가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탄 이야기를 듣고 그 의미를 묵상하고 더욱 깊이 주님께 경배하는 복된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네, 올해의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만약에 선택하시게 되면 이 작곡자의 마음처럼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의미를 묵상하고 더욱 깊이 주님께 경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맨 처음에 프롤로그 악보를 보겠습니다. 그 프롤로그를 보면 그 나레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레이터를 여러분들이 조금 줄이셔도 되지만 줄이는 것보다는 타이밍을, 나레이터의 타이밍을 이렇게 맞추어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한번 두 분의 나레이터를 모시고서 한번 이거 요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나오시고 이거를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 템포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반주자하고 나레이터하고 계속적으로 몇 번이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가대 연습 시간에 하는 것보다는 따로 반주자와 맞추는 시간을 지휘자와 같이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태초에 음악과 소리가 탄생하기 전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영원한 노래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음악은 온 우주에 파문을 일으키고 뻗어가며 우리가 사는 이곳까지 이릅니다. 신선한 음악은 소리를 실어 나르고 태양의 파도는 포효합니다. 이 음악은 모든 피조물에 깃들어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특히 음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음악을 깊이 새겨놓았습니다. 세대를 거치며 예언자들은 이 음악의 숨결을 불어넣곤 하였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일어나 그들 마음속에 담긴 선율을 부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음악은 늘 같은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예비하라, 약속된 분을 예비하라, 하늘에서 온 아기를 맞을 준비하라,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영예를 부르기 위해서 너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사라, 그 동료 우선 기뻐하여라. 자, 아시겠죠?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이게 지금 템포를 맞추지 못하면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 휘몰이가 돼버리고 마는 아주 이상한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 맞추는데 여러 번 걸렸습니다. 이따가 연주 때는 제대로 할 거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음악이 두 번째 곡 주의 길을 예비하라가 진행이 되면 속에 거하는 자들과 힘없이 지친 자들이 빛과 능력과 희망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예, 지금 나레이터 타이밍하고 노래 타이밍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맞은 겁니다. 하나는 안 맞는 걸 시범 보였고 하나는 정확하게 맞아서 그 바로 직전에 한마디 전이나 아니면 두 박자 전에서 나레이터가 딱 끝나주고 노래가 바로 치고 나와서 연결되어지는 그 나레이터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잘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곡은 ABA-C, A2- 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잠깐 끊어서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마르카토로 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빠빠빠빠빠빠빠빠빠. 그래서 이걸 처음에 잘못하면 다라디라디다디라라 아주 지저분해져요. 우리 한번 저희 합창단이 시범 한번 보일게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여라. 오케이. 자, 이렇게 하는 것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지저분한 거 선택하시든지 조금 선택하시든지 그건 여러분들한테 있는 건데 저는 이걸 마르카토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B 부분이 11페이지 아래 딴 오래전에 예언 따라서 거기 갈 거기는 아무리 누가 해석을 한다고 할지라도 레가토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은 마르카토로 하고 이 부분은 레가토로 음악 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거기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투 투 원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A-C가 돼서 모두 나와 줄을 맞으라 똑같은 형태고 15페이지 레가토입니다. 그 부분도 역시 주 예수 오시리라 2, 2, 1 그래서 다시 아까 맨 처음에 시작했던 그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주면 마지막까지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첫 곡에 대해서 아셨죠? 전체 같이 한번 불러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목소리로 저기서 큰 목소리 들리는 거를 들어가면서 해주세요. 들어갑니다. 맨 처음부터 Good.
하나님. 다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레가토 남성 사람들 기다려왔던 이제 다가옵니다. 주것이 끝 연결 다시 레가토 앤 여기는 맨 마지막을 리타라단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 제 템포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이 곡에 대한 분위기를 아셨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곡 하나하나가 연습을 하면서 저희 단원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고 곡 하나하나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게 몇 명 성가대가 필요하냐 인원이 필요하냐면 요 멤버면 딱 됩니다. 지금 24명 앉아있는데 24명 이하 성가대 한번 손들어 보세요. 23명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20명 정도 되는 성가대에서부터 저는 지금 성가대는 약 120명 정도의 성가대가 하는데 이거 올 성탄절 때 하려고 그러거든요. 곡이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프롤로그를 빼놓고 노래 부르는 게 8곡인데 8곡의 분위기 중에서 하나나 둘을 빼면 너무 좋아요. 하나나 둘이 들어가서 조금 지루한 감이 있어서 저는 두 곡을 제외해놓고 이따 저녁에 연주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범창할 때는 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빼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이고 저는 요거를 뺐기 때문에 그 뺀 거는 이따가 저녁에 못 듣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어나서 여기서 한번 불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곡 급하지 않게 아주 무겁지 않게 이러면서 아주 판타스틱하게 그렇게 노래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나레이터가 또 준비하고 있죠. 곧 나레이터 타이밍 맞추는 것들을 잘 들으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지상으로 하나씩 차례로 떠나갔습니다. 인간의 귀에 음악을 속삭이러 떠나갑니다. 넷 천사들이 내려와 말씀 전하여 두 하나님이 나오리니 그이를 구주겠소. 이제 여러분들이 셋 넷 남성 내려 여성
셋둘 합창 둘 천사들이 솔로 투, 셋, 넷 요셉 너 두려워 말아라 합창 받으세요 같은 주제 가지고 여러 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도 어려운 데도 없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B 부분으로 바뀌어진 부분이 지금 오 내 영혼 여기서는 이 곡의 클라이막스로 에너지가 분출되어지는 곡이에요. 이 부분을 저희 합창단이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두 마디 전 해서 이 곡이 네. 자,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불러보는데요. 자, 악보를 보시면 26페이지를 보시면 66마디에 디미넨도가 되어 있습니다. 66마디 디미넨도 되어 있고 남성 내 영혼 기뻐를 메조 피아노로 노래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거를 해보니까 저는 지금 거꾸로 했어요. 거기를 크레센도를 하고 내 영혼 기뻐를 포르테로 그냥 가서 클라이막스를 주를 찬양해 거기 포르테시모까지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저는 조금 변형을 하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다시 들려드릴게요. 거기서 디미넨도를 하고 피아노로 했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그거가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저처럼 거기를 다시 한 크레센도 해서 포르테로 계속 가는 게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연주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들려드릴게요. 오케이. 예. 두 가지의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레센도 하면서 남성이 좀 에너지가 있고 남성이 파워풀하는 소리를 낼 수 있으면 크레센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두 마디 전 여기는 템포가 조금 이제 앞에 조금 템포 당겼다가 다시 느려지는 것이 좋습니다.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주 말씀 전
예. 엘토가 여기를 음정을 아주 정확하게 내주셔야 이 화성감을 충분히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엘토를 거기다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곡이 너무 쉬워서 그냥 사실은 20분 강의면 다 될 정도로 곡이 너무 쉬운 곡이에요. 여러분들이 불러보면서 아주 마음속에 이 즐거움이 같이 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마디 전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멜로디 반복이니까 25페이지 57마디 합창단 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에너지 그러니까 넘치게 한번 해주세요. 셋. 거기까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망치지 마세요 제발 주며 그냥 스트레이트 톤이 되길 좀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셋넷 투 전 예, 조금 더 길게 끌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곡 넘어가죠. 나레이터는 이제 이따가 하기로 하고 예, 자, 3번 곡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냥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견으로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숨 쉬고 앤 구주 주 예수 둘 셋 넷 크레센도 둘 오케이. 여기서 스톱을 하겠습니다. 자, 그 지금 끄는 31마디에 믿는 자의 리타라 단도가 없습니다. 저를 믿는 자가 리타라 단도 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아 나는 리타라 단도를 안 하는 게 좋겠다. 나는 아 여기서 리타라 단도를 했으면 좋겠다. 알아. 악보에 없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속마음을
읽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거는 제 속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제가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땅에 하나, 둘, 셋. 이 땅에 보내어 주셨네. 지금 끊는 그 부분은 리타라단도가 있기 때문에 거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금 리타라단도 하지 않고 간 부분입니다. 자, 리타라단도를 하고서 가겠습니다. 이 땅에 둘, 셋. 이 땅에 보내어 주 오케이. 어떤 것이 좋으세요? 몇 번이요? 예, 가서는 아무렇게나 하셔도 여기서는 2번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하늘에서. 디디디, 둘, 셋, 넷. 호흡 들고 투 주 엘토 예. 거기 네, 마지막 페이지만 저희들이 잠깐 하겠습니다. 네, 42마디 주 예수 네. 마지막 페이지를 소리를 어떻게, 호흡을 어떻게,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페이지로 인해서 이 곡이 평가가 여러 갈래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페이지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임마누엘 주 오셨다. 둘.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
셋. 크레센도, 크레센도. 둘, 셋, 하나. 목자들의 글로리아. 자, 가사 전달이 잘 됩니까? 네. 예, 여기까지는 지휘자의 무수한 횡포와 폭행과 난리 굿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성가대원들을 달달달달 볶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음정은 어렵지 않고요. 가사 전달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사를 음정 없이 다 왔어, 다 함께 왔어 보라 주의 놀라운 일, 다 함께 왔어 보라 아기 예수, 요거를 여러분들도 같이 한 번만 해보세요. 음정 없이 One, two, and 예. 그렇게 연결하면 이거 못합니다. 다 함 똑딱 똑딱 똑딱에 똑이니끼니 딱이야요 똑이니끼니 딱이야요 이러면 곤란해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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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입니다. 다 함께 와서 보라 주의 놀라운 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끊어서 One, two, and 수둘엔 오케이. 음정 연습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음정 하나도 어려운 데 없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4분의 4 셋 두 예, 너무나 익숙한 멜로디죠. 그렇죠? 예, 이 두 가지 멜로디가 이 곡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어려울 게 없이 이 곡을 다 보세요.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세요. 둔 4분의 3 오케이. 여기를 재치유한 걸 자세히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둘 둘 셋보다는 인 원으로 가는 것이 더 음악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죠. 디라따따 디라따라 디따따라 디라따따따 원 투 남성 주천사 노래 소리 들었네 여기 들으세요. 예, 그 포르테 피아노 아주 멋지게 만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주께 영광, 똑같은 멜로디 반복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54페이지 전체 같이 아랫단 여 같이 하나 둘 셋 넷
둘. 하나, 둘, 커트. 셋. 셋, 넷. 예. 하늘에 주 영광 짱. 아까 민인기 교수님이 거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말씀하셨죠. 지휘법에서. 예. 따따따땀 빠빰빰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거기 하늘의 주 영광만. 아, 두 번째 높이 계신 126마디. 둘, 셋, 넷. 높이 계신 주 영광. 하늘의 주 영광. 절대 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 곡 넘어가겠습니다. 아, 지금 했던 곡 있잖아요. 이 곡을 저희들이 이제 이 책 전체가 시창교재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저희 단원들을 이거 시창 연습을 훈련을 시키는데 이 책을 전체 개명창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이 시창교재로 좋은 책인지 모르겠어요. 조가 여러 번 바뀌고 그 조마다 다 개명을 이렇게 바꿔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좋아서 시창교재로 사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해볼까요? 개명창 어디 앞에만 한번만 해봅시다. 120 템포 126 둘 셋 띠따 띠따 은따라 따 셋 넷 오케이. 네 파트가 자기 계명을 읽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자기 계명을 하게 되면 다 알아듣습니다. 네,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요거는 조금 어려운 거죠. 요거 어려운 거는 조금 나중에 하고 조금 쉬운 것부터 성가대원들을 개명창 시키면서 훈련을 시켜나가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 다음 곡 넘어가겠습니다. 내 눈이 아기 예수를 보았네. 여러분들에게 개명창을 제시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주 생략하고 11마디부터 가겠습니다. 남성 엔 솔 도 레 레 미 미 표가 하나 빠졌네요. 하나, 둘, 셋, 솔, 도. 그 다음부터는 마르카토입니다. 온 솔 솔
여러분들 보세요. 자, 같은 멜로디에 계속 반복이고 중간에 찬송가 편곡 잠깐 들어가고 해서 아주 간단하고 쉬운 곡입니다. 자, 그 다음 곡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곡.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이 7마디 보세요. 오른손은 알페지오로 진행되고 왼손을 보면 짜, 짜, 안, 빰, 빰, 디, 빰, 디, 빰, 빰, 띵, 빰. 피아노가 좀 쳐주세요. 왼손만 쳐주세요. 둘, 셋, 짠. 액센트로 띵, 빰, 빰, 띵, 빰. 예, 왼손이 그렇게 진행되면서 오른손만 셋, 투. 셋. 조금 천천히. 오케이. 고기가 제일 주제입니다. First 주제고, Second 주제. 땀따라람 빰띠라라 빠. 여기서부터 음악이 달라져요. 하나, 네. 저희가 앞에 부르면 여러분들이 뒤에 받아보세요. 둘, 셋, 둔. 여성, 남성. 오케이. 조금 어려운 듯 하지만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익숙한 멜로디의 계속적인 반복이기 때문에 어려운 데가 전혀 없습니다. 자, 주님 오늘 나셨도다. 여러분들 둘, 셋, 넷. 주님 오늘 나셨도다. 독생자 예수 노래로 이제 여러분들이 셋, 넷. 셋, 넷. 영광을 다 주님께 예,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이 종지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영광을 주님께 보면 저는 템포를 리타라단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실 때 마지막 음을 보시면 8분음표와 2분음표가 있죠. 예, 8분음표와 2분음표가 있는데 2분음표를 그냥 하셔도 좋고 저는 거기를 4분음표로 줄이고 8분음표를 앞마디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박자를 더 짧게 갔어요. 그랬더니 더 경쾌하고 좋더라고요. 그것만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마지막 영광을 주님께
박자를 더 늘려서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반원들 일어나시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우리 반주자 이명자 선생님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